아, 이거 되게 정치 있다. 자. 안녕. 강아지가 분명 얘기 못하는 거 알면서. 하지 마. 카메라 돌면 왜 안녕을 해. 그리고 자기야. 이런 거 자기적인 거 하지 마. 강아지가 얘기 못한 거 분명히 알면서 안녕 왜 했어, 자기야.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자기적인 거 하지 마, 자기야. 그런 거 하지 마. 안 할게요. 요즘은 그렇게 웃기는 시대가 아니야. 네. 부딪히지 마요. 설마야, 설마. 나 지금 몰랐어. 일로 와서. 저번 주에도, 아니, 저번 주에도. 자기야.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적인 거 하지 마. 알았지? 이 계단 딱 보니까 제일 머릿속에 패스. 패스. 뭐야? 올라가시게요? 아, 여기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요? 아, 이제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유도 이렇게 힘이 들지 했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왜요? 자꾸 뭘 여기다 넣지 마세요. 지금 진미채, 아기포 이걸 다 여기다가 이거 잠깐만. 자꾸 아기포 이거 이거 자기야. 자기 가서 오늘 맥주 안주 하라고 내가 맥주 안주인데 너무 무거워요. 아니 그리고 유재석 치약을 왜 여기다가 자꾸 왜 유재석 치약을 저한테 드세요? 그럼 어디다 넣어요? 제 가방이 없는데. 아 그럼 이거 알았어. 내 주머니에 넣을게. 아니. 어디다 든다고요? 주머니에 넣으세요. 넣으세요. 주머니. 아 이거 주머니에 충분히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녹화하면 되죠 뭐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하시죠 뭐. 죄송합니다. 아 그럼 내가 메고 다닐게요. 그러실래요? 내가 메고 다닐게요. 아 그럼 바꿔드릴까요? 아 근데 캐릭터 없어지잖아. 네? 근데 무슨 캐릭터죠 제가? 짐꾼 캐릭터. 프로보츠 너. 아 프로보츠 너? 네. 아, 그 캐릭터. 아, 그럼 이게 없어져요, 또 캐릭터가. 좋습니다. 그럼 또 한번 저 이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죠. 여기 또 올라오면 이제 남산으로 이제 길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저 운동을 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체력이. 그래요? 네. 많이 지쳐 보이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막 그래요?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진짜요? 네. 와다다다다 하면서 딱 저 위에까지 뛰어 올라가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합니다. 아, 진짜요? 그냥 올라가서 와다다다 한번 해볼래요? 네, 와다다다. 자, 준비. 시작. 전혀! 자, 와다다다! 저! 자, 어때요? 진짜... 와, 여기서... 똥 나올 것 같다고요? 몇 번 실수 뻔했어요, 진짜. 와다다다! 이 부분에서! 거기서? 이 부분에서 와다다가 어우,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거 한번 화제되면 진짜 좋은데. 와다다다 하고, 여기서 집에 가고, 내가 남은 거 촬영하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이제 집에 가는 이유가 똥 때문에. 저희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셨어? 뭐? 야, 너 엉덩이로 웃기지 말라니까 결국엔 그 내용물을 꺼내냐 하면서. 지금 우리 동시간대 경쟁 프로들이 너무 이게 잘 나가는 프로들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똥으로 물리쳐요. 귀신을 똥으로 물리쳐요, 제가? 한번 하지. 야, 한번 하지. 아, 야, 예를 들어서 형이 원하시는 건 이거네요, 그래서? 와라라! 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저 그거면 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가라는 그렇게 해. 이게 아쉬운 거야. 이게. 진짜 한번 안 되겠다 싶을 때 신호 주세요 저한테. 자기는 내가 보기에 큰 스타는 힘들 것 같아. 큰 스타는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대형 사고 한번 쳐줘야지. 자기야, 이거 좋은 기회였는데. 아, 다음부터 참지 마. 알았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마. 야, 근데 그건 끝인데. 더 이상 웃길 게 없는데, 그거 하면. 아니, 그거 한번 웃기고 또 한 몇 달 쉬어야지. 생활비 좀 도와주실 거예요? 아, 당연하지. 며칠 동안? 오케이. 작은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줄게. 정말. 지금 아파트에서는 좀 창피해서 살 수 없어. 아, 이거 안 돼요. 이사 가야 됩니다, 잠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형님. 그때 가서. 그거 괜찮네. 이거 25,000 원이에요. 그 25,000 원. 그거 괜찮은데? 그래요? 이거.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네. 이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 뭐 이거 입으세요? 아니 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저랑 좀 안 어울리나? 자기랑은 안 어울린다. 네?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볼게요. 이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네. 아유 제가 어디 어때요? 이쁘긴 이뻐요. 근데 좀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크네. 예, 네, 제가 맞겠는데. 여기 딱 저 허리 메고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가? 여기 한번 입어봐요. 저요? 네. 어디 보자. 뭐 잘 어울린다고 하겠죠 뭐. 아니. 자기야. 사장님이 하나만 골라주시면 안 돼요?
아, 사이즈가 아니라 저 디자인. 아, 디자인. 네.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아, 근데 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뷰가 기가 막히겠네요, 여기랑. 당연한 얘기 좀 하죠. 아니. 그 당연하죠. 그 네, 뷰가. 아, 이게 모래 사장이 걷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그 당연한 얘기 좀 하죠.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9시인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당연한 얘기. 9시인데 1시간 지나니까 10시 됐네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부산에 오니까 사투리를 쓰시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어, 괜찮은데요? 당연한 얘기 맞죠? 네, 자기 아니까 당연한 얘기 좀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당연한 얘기 좀 그만해, 당연해. 솔직한 얘기. 어? 도시 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진짜. 당연한 얘기 좀 하시고. 아니, 지금 좀 누나도 조금 했거든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아, 이거 참. 오래 걸으니까 다리 아프다. 아, 당연한 얘기. 혹시 이 그런 말이 들은 거 중요하게 되냐? 우리가 카메라를 찍으니까 TV에 나오는 거 아닐까? 어? 당연한 얘기. 노래 좀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어? 카페 애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세요? 공부하는. 아, 공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기 일로 와봐. 아, 저도 모르게. 여기 고시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근 안 하세요라니. 무슨 말 주느냐고요? 저도 모르게. 아니, 고시촌에서 출근 안 하세요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네.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좀 전에는 좀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예. 제 동생의 잘못을 좀.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고시촌에서 아... 지금 그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출근 안 하세요는 지금. 아, 저도 모르게. 아, 참. 자, 이제 다시 한번 싸서. 혹시 만두 네 개 드셨어요? 아, 혹시나 해서. 아까 만두 여섯 개. 자, 그러면 네 알을 한번 드릴게요. 오우. 입이 작네. 내가 좀 섭섭한 게 뭐냐면 만두 하나 남았을 때 내가 봤죠? 네. 저 이거. 근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아니, 먹으려고 그냥. 와. 당연히 양 것들이 있을 줄 알고 있다가. 아니, 여쭤본 거예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어, 아유, 이거 난. 아, 네. 어. 저 지난번 저희 그 아이고, 지난번 여의도에서 만두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무슨 만두 사건? 형이 제 거 만두 하라고. 그때도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알을 한번 드릴게요. 오. 그 만두 하나 더 먹은 거 같고 좀 이 컴플레인 거는 거는 우리 조셉. 네네네네. 사이즈가 작아. 예. 네. 저거 내가 사이즈가 물만두 사이즈네. 예. 네. 네. 조셉은 큰일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야. 와. 만두를 지금 좀 먹어볼까요? 네. 저는 쫄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자기야. 네? 아니 근데 요즘 아니 내가 뜨겁다 그러면 괜찮아요 한마디 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형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나이가 몇인 걸 떠나서 뜨거운 건 뭐 네. 나이가 먹든 어리든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만 더. 아니 뭘 한 번만 더 가봐봐. 아니, 아니 방송을 요즘 건성건성해. 아니, 건성건성이 아니라 아니 지나가는 분한테는 되게 친절하면서. 아니 아니 네? 아니 형이 나이가 있으신데 누가 봐도 뜨거운 거를 드시면서. 아니 아 말이 좀 그러네. 아니, 알겠어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근데 점점 이제 카메라를 몇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고 다음 주에 여기 네. 하나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너무 많이 다녀요. 이럴 거면 네. 이제 여기 쓰지 말고 저쪽으로 아, 가서. 이렇게 해요 제가? 예예. 예. 저를 좀 잡아줘요. 예. 아니 저도 할 거 해야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휴가 요금을 좀 달라고. 이곳은 판교입니다. 판교. 예.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그리고 이 판교가 아시죠? 우리 뭐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이곳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혹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까? 저와 뗄래야 뗄 수 없죠. 이곳에서 광고 촬영도 좀 많이 했고요. 아, 예. 아이고, 이거 봐봐요. 개미가 이거 봐봐. 아침부터 일하는 거 봐. 이거 뭐 들고 가. 예? 뭐 들고 가잖아. 야, 진짜다 이거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개미도. 어? 자기야. 전 안 합니까? 저도 열심히 해요, 형. 존경하신 자기님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었나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소해해예요. 네네. 신소해해라 그래가지고. 아, 신춘년? 예? 네? 신춘? 신춘이 아니고 네. 신축. 아, 신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그 조셉이 그 소띠 아닌가요? 아, 저는 개띠입니다. 소띠로 하죠. 아, 소띠로 할까요? 네, 네, 제가 소띠입니다. 아, 저의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네. 그렇지 않아도 소하고 네네. 우리 조셉하고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아, 원래는 아, 그 얘기한 대로 개띠지만 그렇죠. 한 번 더 부캐를 예, 소띠로 하면 되죠. 아, 소처럼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안녕하셨었나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가 또 오늘 그 인사를 드리는데 아주 그 눈을 배경으로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아, 그 좀 눈이 자주 내리네요. 레드고예요. 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이 풍경을 네. 야, 이거 얼마 만에 아, 사실 오늘 촬영장 오는데도 너무 길이 이뻐서 아, 그래요? 아,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아, 이쁜 곳에서 계속 계시지.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아니, 그래도 일은 해야죠, 제가. 아, 그래. 아, 그래야죠.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예요? 저 소띠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보다 세 살 어린 동생이 네. 소띠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그 조셉이 그 소띠 아닌가요? 아, 저는 개띠입니다. 소띠로 하죠. 아, 소띠로 할까요? 네, 네, 제가 소띠입니다. 아, 저의 아, 근데 또 이렇게 친구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아, 좋은데 세 살 어린 친구 제가 친구 관계를 조금 네, 친구 관계를 또 교우 관계를 넓혀가야 돼요. 안녕, 친구들.